어린이집이 X이 되어버렸네요.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올해 4월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 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구 2.06명당 한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수라는 것이 바로 체감되죠. 그로 인해 주차난이 심화되며 주민들 간의 갈등이 벌어질 정도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자동차는 그야말로 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동차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주유소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주요 산유국의 더딘 생산량 증가 등의 여러 이유로 부족해진 공급이,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소비가 회복되며 크게 늘어난 기름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해 기름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터무니없이 비싸진 가격에 소비자들은 10원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주유소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1% 때 수준으로 악화된 것이었죠. 또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주로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카드사로부터 현금을 정산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 주유소들은 1억 원에 달하는 양의 기름을 대출을 받아 구매해야만 하는데,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구매 이자 부담이 크게 상승해 가뜩이나 힘든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악화된 영업이익률과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사장님들은 주유소를 폐업해야만 했죠. 여기에 환경 보호를 이유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며, 어차피 주유소는 사양 산업이다 라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아 더 이상의 새로운 주유소가 생겨나지 않다 보니 7년째 연속해서 주유소가 줄어들고만 있는 판국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어디서나 볼 수 있었는데 점점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들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동네마다 있었는데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어진 것들 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PC방.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명대사와 함께 올해도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대회를 제패하며 e스포츠 강국이라는 이름을 자랑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이런 e스포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거리마다 꼭 하나씩은 찾아볼 수 있었던 PC방을 어릴 때부터 드나들며 쌓아온 게임 실력이 한몫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발에 채울 정도로 이렇게 많던 PC방이 정신 차려보니 어라? 잘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전국 PC방 수의 10%에 달하는 무려 1,106개의 PC방이 사라져버린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그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하게 시행되며 전국의 모든 PC방의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지자 게임에 목마른 사람들이 아예 게이밍 컴퓨터를 장만하기로 결심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비대면 수업이나 재택근무를 위해 컴퓨터를 구매하기 시작한 것이 급격한 몰락의 시작이었죠. 급속도로 발전한 기술력 덕분에 100만 원 정도만 투자해도 어지간한 PC방 사양을 뛰어넘는 고사양 컴퓨터를 마련할 수 있었고, 이렇게 컴퓨터를 장만한 사람들은 PC방 영업이 재개되어도 굳이 돈을 내고 갈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를 겪으며 유튜브나 트위치, 아프리카와 같은 인터넷 방송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것도 문제였는데요. 축구를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도 축구 경기를 즐겨보는 사람들이 많듯이 게임을 하는 것 보다 방송을 통해 게임을 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한 것이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플레이 타임이 긴 PC게임보다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게임으로 게임 트렌드가 전환되면서 PC방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2022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84.2%의 응답자가 최근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해본 적이 있었지만 PC게임을 최근 플레이했던 사람은 54.2%에 그쳤다고 하니 그야말로 PC방의 존재 의의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었죠. 그 이유는 가지각색이지만 마찬가지로 코로나의 영향과 사회 변화 때문에 노래방, 호프집들도 비슷한 위기를 겪으며 사라지고 있는 상황. PC방 업계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한 서빙 로봇을 도입해 PC방 요금을 낮추거나 구석구석마다 공기청정기가 비치된 쾌적한 환경, 고사양 컴퓨터와 고해상도, 고주사율 모니터, 다양한 자체 이벤트와 친절한 서비스, 이런 것까지 팔아 할 정도로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는 등 여러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 떠나간 고객들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데요. 과연 PC방이 어딜 가도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 있던 과거의 영광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3위 결혼식장. 결혼식을 올렸던 곳이 장례식장이 되어 있었다. SNS에 올라온 이 사진과 글은 커뮤니티를 비롯한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무시무시할 정도로 혼인율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3천 건으로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죠. 1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줄어든 혼인율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당연하게도 결혼식장이었습니다. 불과 4년 사이에 전국의 예식장이 23.5%나 감소했고 결혼을 앞두고 예약해둔 예식장이 돌연 문을 닫아버리는 것도 일상이 되어버렸는데요. 결혼식이 줄어들자 덩달아 한복의 수요까지 급격하게 감소해 혼수로 먹고 살던 한복 매장마저 자취를 감추고 말았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혼인율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 꽁꽁 얼어붙은 취업시장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집값은 내 집 마련을 꿈이나 다름없게 만들어버렸고 그 결과 감히 결혼조차 욕심낼 수 없게 된 것이었죠. 이런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층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리 때는 단칸방에서도 잘만 결혼했다라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지만 청년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정작 단칸방에서 자식이 결혼하겠다고 말하면 결사 반대한다라고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또 과거와 달리 결혼은 필수다라는 인식이 사라진 것도 혼인율 감소에 큰 역할을 하였는데요. 과거 5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던 인기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는 30세의 주인공을 노처녀로 등장시켰지만 현재는 88년생 중에 여성은 45%밖에 결혼을 하지 못했을 뿐더러 남성의 경우에는 단 24.9%, 4명 중 1명만이 결혼했을 정도로 사람들이 결혼에 급급하지 않게 됐죠. 그리고 이런 인식의 변화, 경제적 문제가 초래한 혼인율 감소가 없애버린 것은 결혼식장뿐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2위 어린이집. 바로 혼인율이 떨어지면서 출산율이 급감한 탓에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역시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특히 유교 문화가 짙은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국가에서는 어느새 전체 출산율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혼외 출산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다 보니 혼인율의 감소가 그대로 출산율의 감소로 이어져 그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죠. 그 결과 어린이집이 요양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81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던 대한민국이 올해 2분기 0.75명이라는 신기록을 또다시 써내려가며 운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들이 다른 시설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43,770개에 달했던 전국 어린이집은 어느새 단 8년 만에 25%가 사라진 3만 3천여 개만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위기에 처한 것은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출산을 돕는 산부인과도 마찬가지. 아이들의 분만을 돕는 분만병원이 2021년 기준 전국에 겨우 487곳만 존재하고 있을 정도죠. 그렇다 보니 위급한 산모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임신 혹은 출산 때문에 사망하는 여성의 수가 늘고 이로 인해 출산을 더욱 피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아이들이 성장해 대학교를 갈 나이가 될 때쯤이면 현재 대학교의 50%에서 80%가 사라졌을 수도 있다고 하니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국민이 없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대한민국. 하루빨리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펼쳐서 다시 한번 동네 골목마다 들리던 어린이집 아기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좋겠네요. 1위 문구점. 20대 이상의 영순이 분들이라면 문구점에 얽힌 추억이 참 많으실 텐데요. 과거 어린이들의 만남의 광장이었던 문구점은 눈을 반짝거리게 만드는 너무나 재미있는 각종 놀잇감이 가득했었죠. 저렴하고 맛있는 불량식품들은 기본, 딱지, 유희왕 카드, 비빔탄, 총 같은 각종 장난감과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뽑기가 있었던 문구점은 엄마, 나 준비물 사게 1,000원만! 이라는 핑계로 게임기 앞에 둘러앉은 아이
아이들로 언제나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이런 추억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학생들은 모범적이라 공부만 하는 건 아니고 이 추억을 공유할 공간, 문구점 그 자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그럼 대체 준비물은 어디서 사는 거야? 놀라지 마시라. 요즘은 학교에서 준비물을 알아서 나눠준다고 합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학교에서 기본 학용품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정책인데요. 이때만 해도 개인 학용품이나 악기류는 나눠주지 않는 덕분에 문구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2021년 2월부터 시교육청이 경기 악화에 따라 어려운 학생들을 배려한다라는 이유로 이러한 물품들마저 학교장 재량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문구점에서는 말 그대로 공책 한 권, 도화지 한 장조차 팔리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문구점에서는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저렴한 과자나 아이스크림의 판매를 늘려왔지만 최근 학교 앞에 무인 과자, 아이스크림 매장이 속속 생겨나며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다이소를 비롯한 대형 생활용품점과 아트박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들까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이 운영하던 영세문구점은 버틸 도리가 없었죠. 한편 이렇게 대형 경쟁자의 등장으로 사라지고 있는 동네 가게들은 문구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기업의 진출로 재래시장 역시 그 자취를 감추고 있고 은은한 빵 냄새로 코끝을 간지럽히던 동네 빵집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문구 소매업계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이 제한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해놓은 상황이지만 이 심사와 선정 과정이 최소 9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손해를 버티지 못한 문구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져가는 상황이죠. 어쩐지 요즘 문구점을 통 찾아볼 수가 없더라니 이런 속사정이 숨겨져 있었네요. 여러 이유로 자취를 감췄다 다시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가게도 있다고 하죠. 한때 18,000개가 넘을 정도로 동네 여기저기에 존재했던 만화방은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 현장이라는 지적을 받기 시작하며 그 이미지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에 1990년대를 전후해 도서대여점이 인기를 끌며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만 만화방은 과거의 인기가 거짓말처럼 사그라들며 극소수만을 제외하고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밝고 깨끗한 분위기의 만화카페로 새롭게 부활하며 친구들과 놀러가는 코스, 데이트 코스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것들은 만화방처럼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 그 미래가 어둡기만 해 안타까움이 너무나 큰데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곁에 있는 것들도 언젠가는 그 자취를 감출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조금 쓸쓸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